먼저 전작인 잭스 세븐의 싱글 모드입니다. 약간 컨트라스트 AF의 좀 단점으로서 지적됐던 좀 화면에 울렁거리는 어블링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 AF가 좀 지체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 DSLT A65입니다. 반투명 미러를 탑재해갖고 아주 빠른 준수한 수준의 AF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0.12초. 그 다음으로 알파 6000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초점을 다시 한번 누르기만 해도 빠르게 기점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. 아, 이게 0.06초인데 표시가 잘못됐으니 이거는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. 실내 약간 어두운 카페에서 정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NX7은 약간의 울렁거리 현상을 좀 보여주고요. SLT65는 이렇게 빠른 AF, 단투명 미러의 장점을 활용하여서 빠른 AF 속도를 보여줬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알파 6000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SLT65 못지않은 아주 빠른 AFS 싱글 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.